제가 방금 전에 거제 시민들을 뵙고 왔습니다만은 조선업이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민주당 정권과 유착된 이 강성 노조 때문에 기업이 도무지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 중단을 강곡히 호소드리기 위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아니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이 불법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 수십 년을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고작 대통령 몇 개월 되지도 않은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비정규직들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을 해보셨는가 되묻고 싶고요. 5년간 빼앗겼던 그 임금 되돌려달라는 요구, 또 한편으로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응당단체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정부는 충분히 인내했고 대화를 했다고 말합니다. 한 번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노사가 원하청까지 포함해서 조속 자리가 이제야 열렸는데 도커를 점령하면서 농성을 해야만, 자기 몸을 1m 안에 케이지 안에 넣었어야만 교섭 자리에 나온 현실에서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당장 농성을 그만두라고 이야기하고 침탈을 이야기합니다. 이 민주당 정권이 강성 노조 앞세우고 그 강성 노조 전위대로 세워서 가진 못된 짓 다 하는데,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